안녕하세요. 한국의 오늘의 길을 섬기고 있는 송석근 목사입니다. 일단 이제 성경은 저는 이제 원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어요.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제 하나로 일관된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,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. 또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통독을 하게 되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하나 다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그런 재미를 느낍니다. 아, 그렇구나.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이구나. 이것은 마치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바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. 대부분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생각하세요.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이제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뭐 주석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성경 통독이 아니고 이제 성경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뭐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이렇게 읽어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중에는 다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일단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사실 하나의 숲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. 또 매일매일 하는 그런 큐티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 통독이 바탕이 된다 그러면 훨씬 이제 그 묵상의 말씀들이 이제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성경은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저는 이제 에스겔의 그 마른 벽 환상처럼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뼈와 뼈가 맞춰지고 또 힘줄이 생기고 또 이게 살이 덮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군사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이제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스스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거든요.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정말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. 성경을 읽는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생기게 되다 보면 그 모임이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성경이나 또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 마치 이렇게 홍수처럼 이제 그렇게 쏟아지지만 정작 이제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이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고요.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스스로 이제 자기 힘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그러한 이제 이 수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. 지금은 너무나 이제 그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죠.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확히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지금은 넘쳐나지만 이제 안 읽는 시대 영적으로 그런 방해를 받아서 성경을 안 읽잖아요. 뭐 유튜브라든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 재미있는 이제 그런 예능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고 이제 잘 안 읽게 되죠.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나 또 이제 모든 교회들이 좀 어려움이 이제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다시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제2의 종교 개혁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비전 통독은 대부분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자 하는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제 지루하고 내가 이걸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. 이 비전 통독은 같이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2인 삼각형으로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게 이제 만드는 그런 세미나입니다. 물론 뭐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이제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.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성취감을 갖고 계속 성경을 가까이 이제 읽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전 통독은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90% 이상이 이제 완독을 하는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내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비전 통독에서도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제 보통 이제 생활 숙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제 보통 모임에서는 이제 은혜 받은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격려를 하게 되는데 이 비전 통독에서는 이제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제 욱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일 살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제 어떤 가정 안에서나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화를 내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게 되면 이제 자기만 그럴 줄 알았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또 그런 이제 관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. 만나에서 만나요.